안녕하십니까. 닥터형의 만화세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학용어 프리픽스, 접두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시간과 우리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속도. 요거 목도리 동화뱀인데요. 한 번씩 이렇게 우리 퀴즈 타운 신부의 세계 할때 보면 막 물리도 뛰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이 동물을 보면 인상적이었습니다. 속도, 시간과 속도, 거북이와 목도리 동화뱀. 예, 시작하겠습니다. 크론, 이게 시간에서 시간가를 나타내는 이 접두어인데 만성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 늦은, 느긋한, 크로닉 디지즈라면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 아, 예전에 제가 예과생일 때 이제 위에 이제 저 본과 위로 통해서 인턴이나 레지던트쌤급에서 내려왔던 어떤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아래 해가지고 막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나눠갖고 제가 그때 두 페이지를 맡았었는데 그때 단어가 뭐가 나왔냐면 크로닉 하트 페일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크로닉 하트 페일러. 이게 뭐냐면 만성 신부전입니다. 만성 신부전.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CHF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용어로. 그런데 그때 저는 예과생이고 의학용어 잘 모르니까 막 사전을 다 찾았죠. 크로닉, 느긋한 뭐 이렇게 돼 있고 하트, 나 알죠? 심장, 페일러, 실패 해가지고 느긋한 심장 실패라고 막 해석해서 올리고 막 엉망이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크로닉 하면 이제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만성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에큐투스, 에큐트 뭐 이런 단어가 쓰면 샤프, 날카로운 뜻이고 어큐트 하면 이제 급성이란 뜻이고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 하면 이게 맹장염입니다. 급성 맹장염, 맹장염, 맹장염. 가 급한, 샤프, 날카로운, 급박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타키란 말이 이제 급속한이란 뜻을 나타내는 프픽스가 되겠습니다. 타키. 뭐 급하다는 뜻으로 외우면 되나? 어쨌든 타키카디아란 말이 있어요. 타키카디아. 이게 뭐냐면 카디아가 이제 심장이라는 뜻이죠. 타키, 급한, 빠른 뭐 이런 뜻이니까 빈맥입니다. 원래 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뛰면 빈맥, 타키카디아겠고 반대로 이제 브레디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느림, 느리다 이런 뜻으로 브레디카디아는 이제 서맥입니다. 서맥. 느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닉토란 단어가 있습니다. 닉토. 밤이란 뜻이고 나이트, 다크 이런 뜻입니다. 어두운 이런 뜻입니다. 닉탈로피아가 야맹증입니다. 어두우면 잘안 보이는 질환이죠. 닉탈로피아 있고 사이클로란 단어죠. 사이클로. 사이클로는 사이클, 서클, 원, 주기, 회기 이런 사이클 많이 쓰시죠. 사이클. 사이클로서미아가 순환 성격이란 말입니다. 성격이 막 순환한다는 뜻으로 이 성격 됐다 저 성격 됐다 하는 경우는 사이클로세미아라고 부릅니다. 예, 프리픽스 세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닥터형의 만화 세상이었습니다.